안녕하세요. 저는 피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제주 동백이라고 해서 수채화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조금 진한 버전이랑 저 이번에 모노톤 팔레트 컬렉션 중에서 저희 스위티 아이들 이용해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봄 느낌으로 또한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메인 아트는 요거.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요 빨간 아이가 이 노란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치즈케이크. 제가 지금 꽃을 사용한 컬러는 브리티시 레드입니다. 작년 봄 컬러 포토벨로 컬렉션에 있는 브리티시 레드.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밀크라떼의 똑같이 포토벨로 컬렉션이죠. PB03번 밀크라떼 컬러 이용해서 바탕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밀크라떼 컬러가 굉장히 바탕 컬러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조금 차가운 느낌의 그런 아이보리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트를 쓰기에는 손이 너무 동떠 보이거나 또는 아트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아트로 사용하는, 아트 베이스로 사용하는 컬러 중에서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이렇게. 그래서 밀크라떼 컬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원콧 해주시고 경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봄 컬러 중에서는 치즈케이크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나뭇잎 컬러들, 우리 나뭇잎 컬러들, UM11번 그린티 라떼, 그리고 UM12번 레인포레스트. 요두 가지를 제가 나뭇잎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 화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컬러들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서 꽃 컬러만 바꾸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자, 오늘은 수채화 네일을 할 거니까 젤 스타터. 지금 스펀지를 넣어놓은 곳에서는 브러쉬를 세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이제 수채화 때 젤이랑 풀어서 쓸 용도로 이렇게 각각 덜어놓았어요. 자, 그리고 수채화 네일 할 때는 무조건 남아있는 미경화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막 많이 남아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경화를 제거를 해주시면 수채화 느낌이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경화를 한번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할 브러쉬는 이렇게 조금 날렵한 오벌 브러쉬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덜어놓은 상태에서요. 저희 젤 스타터랑 젤을 이제 믹싱을 해줄 거예요. 자, 믹싱을 할 때는 전부 다 믹싱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젤 스타터를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먹여주고 이렇게 좀 통통하죠? 양을 좀 가져와서 끝에서부터 풀어줘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흔들리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가면서 이제 농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농도를 조절을 해서 조금만 더 떠서 이렇게.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구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 2, 3 구도를 이용해서 꽃을 톡톡톡 올려주세요. 약간 이런 물먹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떠서 여기다 얹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팔레트에서 한번더양 조절.
양 조절을 해서 조금 더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모양을 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살살살살 더 만져주시면은 얘가 조금씩 더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젤스타터랑 희석을 시켜가지고 수채화 느낌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컬러감보다 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한번더 얹어가지고 깊이감을 조금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통통통 찍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에 살짝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쪽에 또 콩콩콩. 콩콩콩. 그냥 살살살 콩콩콩 두드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를 한번 세척을 하고, 이번에는 남은 립 컬러들. 먼저, 그린티라떼. 이때는 조금만 더 양을 줄이셔가지고, 남은 립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보시면은,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세워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꽃잎을 표현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뭇잎을 표현할 때는 나를 좀 세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도 골고루 들어가는 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끔. 지금 나뭇잎 컬러로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그래서 그린티 라떼랑 이렇게 레인포레스트 컬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뭇잎도 전체적으로 크기를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조금 크게 하고 어디는 조금 작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경화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젤 스타터입니다. 젤 스타터. 원래는 젤 스타터의 목적은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이에요. 그래서 손톱에 유수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나온 아이이지만 저희는 수채화 아트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피오 때단 하나뿐인 젤 스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콧을 맞췄으면은 제가 깊이감을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깊이감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피오 때 오즈탑을 이용해서 가볍게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그냥 이 자체로 또 투콧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깊이감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트 하실 때는 이렇게 너무 두껍게도 아니고 그냥 살짝만 오지탑이 묽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작은 건 출시 안 돼요. 원래는 젤 클렌저, 젤 리무버처럼 사용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펜서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1000ml면은 덕용 사이즈를 샵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이즈로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트할 때는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원터치 캡으로 저희가 덜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디스펜서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즈탑은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또 젤 클렌저 아니고 젤 스타터 이용해서 미경화를 닦아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젤 스타터 하나로 전부 다 그냥 다 해요. 이걸로. 미경화도 닦고 브러쉬도 세척하고 수채화 아트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더 앞에 했던 과정을 반복할 건데 똑같이 얹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빗겨나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믹싱을 하니까 카메라가 같이 흔들리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하게, 레드 컬러 조금 더 진하게 할게요.
여기에서 톡톡톡톡 얹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부분이랑 지금 두 번째 하는 부분이랑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손쉽게 그냥 톡톡톡톡 치면 이게 휘발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모양을 굉장히 이쁘게 잡아줘요. 그래서 수채화 아트 하실 때젤 스타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냥 톡톡톡톡 만져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깊이감이 생겼죠? 단차가 좀 생겼죠? 원콧과 투콧의 단차가 하고 나뭇잎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갖고 계신 젤이랑 이렇게 다 믹싱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블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뭇잎을 날을 좀 세워서. 그리고 팔레트에서 양 조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투코트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경화하기 전에 꽃의 중심 부분을 치즈케이크. 똑같이 풀어주세요. 똑같이 풀어주신 다음에 콩콩콩콩 올려주시면 꽃의 중심 부분도 굉장히 쉽게 연출이 됩니다. 콩콩콩.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콩콩콩.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이용해서 수채화 아트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휘발이 되면서 여기가 막 지글지글지글해지거나 아니면 막 가루, 알갱이가 막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면 탑젤도 안 했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매끈하죠? 지금 여기에서도 믹싱한 게 굉장히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저희 젤 또는 뭐 발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젤들이랑 믹싱을 했을 때 이런 수채화 느낌이 굉장히 잘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경화 들어갈게요. 이렇게 경화가 됐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꽃의 순수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스탠다드 레드. 지금 사용할 브러쉬는 퀴오테 아티스트 브러쉬 A1 슬림 라이너. 굉장히 얇은 라인 하기가 굉장히 좋은 슬림 라이너예요. 자,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젤을 전체적으로 먹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잘 먹여준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꽃 중심 부분을 그냥 동그랗게 딱 찍은 게 아니에요. 조금 가로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찍어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꽃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 이렇게 꽃수술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일자로 하나 이렇게 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콩콩콩 길게 그려주시고, 얘도 바라보는 방향에서 라인을 여러 개, 길고 짧게 여러 개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얘랑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아이는 밑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밑에를. 이렇게 해주시고, 도토봉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 번에 그냥 슬림 라이너에 콩 묻혀가지고, 여기에다가, 콩콩콩 찍어줄게요, 도트를.
찍어주시고 나서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깔끔한 느낌이 좋아 하시면은 이 과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글씨 쓴 부분에는 꽃수술을 표현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딱 꽃수술을 다 그렸을 때는 좀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조금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터링을 쓴 부분에는 꽃수술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치즈케이크로 도트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게 여러 개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화이트랑 치즈케이크를 나눠서 경화를 하는 거는 뭉치면 별로 안 예뻐 보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경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로 지금 여기 아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 동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중간중간에 동글 동글동글이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동글 여기도 동글동글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젤 스타터랑 스탠다드 화이트 믹싱을 해주세요. 믹싱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믹싱을 한 다음에 동글동글을 표현하고 싶은 부위에다가 그냥 똥똥 해주시면 동글동글이가 보이세요, 지금? 이게 오즈탑 이용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두리가 딱 살아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오즈탑으로 풀어주는 아트를 할 때는 이 테두리가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테두리를 살리면서 이런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박람회 때도 어떤 아트를 가져와서 외국 아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게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작은 사이즈는 콩 찍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저는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떼 실키탑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꽃술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트를 똑똑똑똑 찍어놓다 보니까 조금 볼륨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가볍게 하시고 실키탑 바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젤 스타터 이용해서 미경화 젤 닦아주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실키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경화가 남는 매트탑이라서 미경화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안 닦은 거, 닦은 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주 동백 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게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쁘지만 나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색을 바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실기다. 이렇게 내가 농도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는 살짝 연하게 됐죠? 아니면 나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처럼 더 묽게 해주시면 이렇게 좀더 연하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